다 했다. 근데 이제 다음 책이 나오거든요. 코넬리우스에서 저주받은 왕자의 모험. 플레이타임은 따로따로 기록해주네. 고맙게도 고마운 건가? 좀만 보자. 푸카 프린스. 한자가 어려워. 오, 또 미남이 하나 또. 코르네리우스요. 또 숲으로 가는 건가? 최근은 완전히 사람이 변해서 근면하게 일한다고 생각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변하지 않는군. 숲에 얼마나 마력이 있던 간에 너는 이 타이타니아의 왕자. 분별을 가리면서 노는 것도 적당히 해봐라. 페이야, 젊을 시절에는 편하게 쉬고 싶은 건 왕자도 알고 있겠지요. 헛소리 마라, 왕이 광대 녀석. 명예 있는 궁중 마법사를 광대라니. 그러니까 아버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노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진지하게 그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부의 이야기를 했잖아. 떠올려라. 너도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겠다는 거냐? 우리 형님은 마을 처녀의 열성 올려서 선왕의 발을 샀다고. 그러니까 그분은 신분이 있는 분이에요. 마을 처녀랑은 달라요. 왕국 없는 공주라. 어떤 마음으로 너한테 가까이 갔는 건지. 그분을 모욕하는 거는 그만둬주세요. 아무리 아버지라고 해도 용서 못합니다. 코르네리우스, 너한테는 더 아름답고 명예도 재산도 있는 공주를 생각하고 있어. 숲에 공주인가 하는 것도 한테도 잘 말해두어라. 무슨 말을 하시든 이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제가 왕족의 피를 버릴 뿐이지요. 코르네리우스, 기다려라. 그나저나 저 마법사 S라인 봐요. 페야, 왕자도 조만간 눈을 뜰 겁니다. 지금은 얌전히 두시는 게 어떨런지. 발키리 파트 한 7시간이라고 적혀 있는데 나는 거의 한 10시간 한것 같은데. 여기는 대체 어디야? 저주받았구만 이거. 아, 이건 내 몸이. 쫑긋쫑긋. 이 모습 완전 귀요미. 완전히 귀요미잖아. 대체 뭔 일이 일어나는 거야? 꿈을 꾸고 있는 건가? 아니, 우물하고 이 축축한 냉기가 아플 만큼 피부를 찌르는데 이건 현실이야. 이 황량한 정상이 아닌 풍경, 살아있는 자의 기척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 얘기를 들었던 죽은 자의 땅이 있다면 아마도 여기가 틀림없을 거야. 어디 있던 간에 돌아가자. 나의 나라 타이타니아로. 공주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 보이겠어. 잠깐, 너의 냄새, 타이타니아의 왕족 아니냐? 그래, 나는 왕자 코르네리우스다. 정신을 차렸더니 이런 모습으로 여기에 있었어.
코네리우스. 눈은 보이지 않아도 알 것 같아. 확실히 너군. 어둠 속에서 말하는 무시무시한 목소리. 누구냐? 이름을 말해도 너는 믿지 않을 거야. 오지마. 이미 이 몸은 죽고 나서 남은 뼈다귀뿐. 보면 무시무시함에 너의 영혼은 바들바들 떨고 피가 얼어붙을 거야. 그걸 집어라. 너에게 필요한 거다. 타이탄의 왕자라면 가질 의무가 있어. 언젠간 그 검이 이 몸에 뭐를 알려줄 거다. 나한테 뭘 바라는 거야? 당신이라면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나아가라. 이 이상의 불행에 처하고 싶지 않다는 말이야. 타이타니아로 가라. 거기에 운명이 기다릴 거야. 잠깐만. 잠들게 해줘. 사라져버렸다. 아, 이건 꿈. 환영이야. 나는 평소처럼 침대에서 자고 있을 거야. 그래줘. 빨리 일어나. 악몽에서 눈을 뜨고 따스한 햇빛이 있는 곳에서 아침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만 가자. 갈 수밖에 없어. 지금은. 자, 그래서 뭔가 숲에 있는 공주를 찾으러 갔다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푸카의 모습이 되었던 코르네리우스. 말이 뭔가 지나가는데 점프 중에 아래 X를 꾹 눌러서 젤 링크 코코코 미친, 이걸 어떻게 싸우라고. 우와, 날아다니는데? 근데 되게 움직임이 무거워요. 오오오, 무거우면서도 가벼워. 뭔가 좀 다르다. 이거 뭐야? 어쩌라는 거야 이거? 에이랭크. 네. 어디다 써먹어야 돼 이거? 와. 8강 공격 없다. 왜 세로로 내려뵀는데 검기가 저렇게 가지? 검기랄까, 검패는 게? 이거 엄청. 활공. 아, 세 번까지 되는구나, 이것도. 희한하게 움직이네요. 지도 없고. 당신에게 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언제나의 장소에서 기다려 주세요. 지금까지 우유부단했던 저와 결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요. 바람보다도 빨리 당신 있는 곳으로. 아, 코르네리우스님, 어디서 보던 사람이 또 엮이네. 아, 아까 마지막에 했던 게 이거죠. 나 9시간 했네요. 6시간이 아니네. 거의 10시간 했네. 앞에 발키리만 10시간 했네. 그래서 엔델피어에서 시작하네요. 네. 대화가 가능해. 아파. 肉は そげ 落ちても この痛みは 永遠に 変わることはない。 せめて 気を失うことができるなら 痛みも和らごうに。
살점이 떨어져도 이 아픔은 영원히 잃지 않아. 적어도 정신을 잃게 된다면은 좀 나을 것을 것도 되지 않아. 입술 봐. 어디 갔어? 독을 바른 내 단검. 주워줘. 용서를 받기를 기도해도 구원은 없었다. 무서운 사람들 또 있다. 죄 많은 당신, 내 참회를 들어줘. 말을 하세요. 왜 이렇게 많아 NPC가. 오모이가 와이타다노 욕가 대다다노토 온도사레타 와가 크루시미 가자리 타테타 고도바니 각사레타. 어려운 말을 하고 있어요. 어려운 말은 일단 넘기는 스타일. 독살한다면 독약은 여기. 아쉽게도 암살용 나이프를 갖고 있지 않지만 오골드로 뭘 사냐. 당연히 아무것도 못 사죠. 팔 거? 있을 리가 없잖아. 장난해? 상자는 있네. 아무것도 없잖아. 여튼 맵은 똑같긴 한데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왕자의 모험이네요. 썩은 냄새와 침묵이 지배한 이 땅에 산자의 기척이 있구나. 뭐냐, 희망이란 이름의 함정인가? 하지만 나는 잃을 것 따위 없어. 있다면 원한과 증오, 차비는 잃었다. 해골 녀석, 거기 멈춰라. 누구냐 너는? 이름 따위 이미 기억하고 있지 않아. 너야말로 정처도 없이 방황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그대로 죽을 것이야. 그럼 어쩌란 것이냐. 너 여기를 나가고 싶진 않느냐. 그러려면은 이 썩은 토지를 다루는 통치하는 여왕의 허가가 필요하다. 그녀가 있는 곳까지 안내를 해주마. 그 대신 같이 여기에서 데려가줘. 알겠지? 건방진 녀석, 책임은 못 진다. 자 와라. 목소리를 내지 마라. 그 녀석들이 모일 거야. 뭘 하고 있니? 양초에서 그렇게 떨어지지 마라. 빛이 없으면 사령은 보이지 않아. 산자의 나라에 돌아가기 위해서 죽음의 여왕을 알려내라. 아까 그분이겠죠? 샤샤샤인. 세 개나 주네. 아이씨. 아 잠깐만. 미친 거 아니야? 아니 공격 판정 없어? 있잖아. 아 시작부터 아파 죽겠네. 근데 S라는 게 또 개그. 이러고도 S네요. 이속은 엄청 빠르다. 장난하게 빠르다. 역시 토끼야. 아 여기 있었구나. 할배 같이 가야 될 거 아니야. 여기도 있네. 괜히 샤인 괜히 썼네. 마력은 여전히 흡수 가능하고 다만 현재는 마력을 쓸만한 뭐가 없어요.
있고 좀 프리즘도 없고. 깜짝이야. 오, 막 날아다니고 막. 기본 평타가 엄청나게 날아다닌다. 이게 데미지 판정이 미묘하네. 어? 스킬 자세 봐. 코르넬리우스 얻는 스킬이 스파이럴 크로. 검을 뽑아낸 검을 앞으로 향하면서 전방으로 회전 돌격하기. 발동 중에는 상하 입력으로 방향 전환 가능. 강화 생물은 없어. 사이퍼가 있고 뭔가 이전보다 하나 적다. 이전보단 짧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요. 생각보다 스킬이 많지 않네. 사이퍼 마스터리를 이전과 같이 찍을까? 사이퍼 마스터리 찍는 게 좋더라. 날아댕기네 그냥. 아 너무 많이 줘도 부담스러워 이거. 오 이런 식으로. 아 이거 봄 이거 깨기 되게 좋네. 해골 깨기 아주 특화된 그런 스킬이네요. 이거 좋다. 잘 조절하면은 이동기로 쓸만하네요. 로즈마일에 꽃이 있는데 씨앗이 하나밖에 없어. 당장은 안 쓰는 게 낫겠네요. 라운드맵 필요할까? 없을 것 같은데. 그냥 가자. 나한테 별로 살 것도 없고 씨앗이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 싶긴 한데 뭐 이따가 다시 와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앤디의 그거 생각난다.
옆으로 가면 반대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아, 저 되게 부담스럽게 생겼다. 뭐지? 와! 열매 씨앗 아무것도 없어. 이거 먹기 아까운데? 먹어. 불. 쏜다 또. 아하. 회전백이 좋네요. 스킬 썼으면 좀 더 포인트를 좋았을라나. 스킬을 거의 안 썼는데. 이속이 빠른 건 좋네. 원작 해봤냐고요? 아니요, 안 했어. 빠르다. 아, 이 여자가 벌써 나와요? 이것도 괜찮은데? 거기서! 원래? 화면이 꺼졌어. 멈췄어. 근데 얘가 과열 상태는 아닌데, 기는 거는 별로 얘가 열을 받진 않았어요. 캡처 모드가. 열은 안 받았는데 종종 끊겨. 일단 그만해야 될 타이밍인데 계속하게 되네 이거. 일단은 얘를 여기다가 놓자. 이건 안돼. 안 나오겠는데. S는커녕
여튼 다음에 하자. 아, 재밌었다. 잘못 눌렀다. 다음에 이 시점에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6시간 했네. 지금까지 랩이었습니다. 앞에 상궁구상 빼더라도 상당한데? 이거 한글판 나오기 전에 못 깨겠는데? 분량이 장난이 아니네요. 좀 노력하면 깨겠는데 확실히 장난 못하겠어.